여기서 실질적으로 전도운동이 되지고 있냐 안 되지고 있냐 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번에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번에 뭐안 세워졌다 할지라도 앞으로 세워지면 되고 또 현장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면은 이번에 뭐 세움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는 이번에 사실 좀뭐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사실 뭐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성도를 살리고 또 성도에게 필요한 미션을 주고 앞으로 지역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표는 또 대구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우리가 안 세워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나 또 지역 현장을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니까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7, 80%가 미자립이고요. 또뭐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 이후에 또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나 선교의 실질적인 마음을 담을 수가 없는 교회 자체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뭔가 현장의 전도 운동보다는 교회 건축이라는 이 부분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어쩌면 뭐 캠프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 캠프 나갈 때 보면 거의 뭐냐 캠프 팀들이 본부 캠프 팀만 따라 움직이지 실제로 성도들이 함께 같이 캠프 참여해서 캠프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이런 결과와 또 이런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결국은 뭐냐니까 특히 교회라는 부분 안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이 끊어지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결국은 뭐냐니까 미자립이고 또 대형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져도 사실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많은 교회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뭘 놓치고 있고 안 되지고 하냐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그래서 그러면은 제자 훈련을 했을 때 제자 훈련의 분명한 목적과 제자 훈련의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한 분명한 방향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냐니까 저는 항상 사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도사 고시 두번 떨어지고 이제 세 번째 쉽게 말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때 아주 이렇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대학만 여러분 두번 떨어져 보세요. 대학만 두번 떨어져도 사실 마음 많이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단 남들 다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히 되어지는 그 목사 고시, 목사 안수가 저 같은 경우는요. 두 번을 계속 떨어졌는데 이것도 뭐냐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좀 어려움 당하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축복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진짜 네가 목사가 왜 돼야 되냐? 많은 목사 가운데 네가 진짜 목사가 될 이유가 뭐냐? 그럼 네가 목사가 된다면 뭐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니까. 제가. 그리고, 내 속에 틀린 생각, 나도 모르게 깊이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처,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보면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가볍게 만들죠. 그 말은, 대구 노회,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 솔직한 말로 목사님이 대놓고 나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자네는 이번에도 고시 치면 떨어진다. 그럼 목사들 생각하지 마라. 목사고시 시험 치는 날도 저는요 억수로 힘들었어요. 목사고시 시험 치고 면접 볼 때도 저는 억수로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제게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서 또 목사로서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바꾸시는 제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제 기간이었어요. 그런 가정이 없었다면 제가 진짜 뭐냐 이거 할 수 있는 전도자는 안 됐을 겁니다. 로컬 어떻게 보면은 그래 두고 봐라 내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나중에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홀에 악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교회 좀 부흥을 시키려는 건 몰라도요. 전체는 볼 수 없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교고 이거는 현장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다락반 단체 전체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개교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필드 현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 개인을 먼저요. 물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냐 정말로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이 시대에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맞냐. 그 성경적 전도운동의 단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 이외에 그리고 교회사마다 순간순간 잠깐은 일어났지만은 파라와 로칼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회복되진 시대는 없었거든. 그게 성경적 전도라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로칼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제 개인이 얼음을 당한 것처럼 보였고 얼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요 저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어떤 부분을 속에서 이 단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사실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음 위에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 그릇과 틀을요 하나님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대구노회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내가 대구노회에 있어야 되는가? 대구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 그 대구라는 지역의 이 교권, 대구라는 이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과의 교단, 노회, 이 속에 내가 있어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생각을 바르게 딱 하니까 그게 내게 최고의 뭐냐? 기회요. 최고의 기회. 근데 우리가 뭐 그리스도이라면서도 사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파라와 로컬. 여러분, 단체와, 그 말은 전체와 여러분 개교회.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제자 훈련의 방향과 목적은요, 이거 보고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말로 뭐 우리 조인주 장로 처음에 저를 복음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하면서도 뭐냐, 항상 뭐냐,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인도받도록 원했던 게 뭐냐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거를 사실 그때 당시에 조장로가 다 봤으니까 제 교회 개척 딱 시작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냐 내가 부교육교에 있던 그 교회 사모님 찾아와가지고 직접 나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야. 조장로하고 그때 우리 개척한 멤버 두세 명 모아놓고 직접 와가지고 조전도사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저런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니까 같이 개척하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직접 그랬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하시는 목회 그 교회에 지금
조장로가 가가지고 지금 다락방 하잖아요. 지금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교회를 내게 맡기게 할 정도로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를 도와준다면은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서라면 목사님 이 교회 내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래 바뀌면 다 바뀐 거지 뭐. 제가 10년 이상을 쓸 때마다 내가 목사님 사과 한 박스 들고 찾아갔거든요. 제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그분들은 순간 뭐 이렇게 섭섭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저게 그렇겠지만은 저는요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중심이 어땠다는 건 시간 지나면 결국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제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고요. 목사님 진짜 좀 도와달라. 목사님이 진짜 되면 전도운동 전도사 때 우리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지 않았냐. 와서 진짜 좀 도와달라. 목사님 와서 진짜 도와주고 전도가 필요하다면 이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진짜 뭐냐. 이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한다면 더 유익하다면 맡길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 하나를 조인주 장로한테 소개하면서 뭐냐 좀 도와주면서 다락방 직접 좀 해달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래가 쉽게 말하면 진짜 뭐냐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를 우리가 살리고 도와야 되는 일이 일어난다거든. 그래서 저는 저희 쉽게 말하면 조인주 장로에게 제일 먼저 제가요 대구 개척해서 하면서 뭐냐 다락방 단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인가를요, 전체를 제가 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나는 이 다락방 단체 속에서 그러면 어떤 목사냐? 우리 교회는 그러면 뭐 하는 교회냐?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이 기능과 이 업이 앞으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면 5월 6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다락방 단체의 본부 요원 4명이 찾아왔어요. 미신홈 담당자 4명이. 얘가 저희 교회 미신홈을 다 둘러봤어요. 그리고 미신홈을 하는 내 사역에 대한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왔어요. 나는 그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거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뭐냐, 전체와 함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전체에 영향 주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봐야 되고, 제자 운동 또 뭐냐, 제자의 목적과 방향은요, 이런 로컬과 파라가 같이 보이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지려면은요, 솔직한 말로 뭐냐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전문성. 자, 이 말에는요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고요. 자, 실력은 있는데 믿음 없다. 이거는 거의 뭐냐? 불신자지요. 불신자 가운데는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객관성도 갖추었고. 그런데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이 없죠.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가 뭐냐? 세상 속에서요, 전문성이 없습니다. 실력이. 이러니까 현장을 못 뒤집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말해 직장 생활하면서 너상 쉽게 말하면 찍히고 일빵꾸 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막 예수 믿으라 떠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또 다락바이고 이러면은 솔직한 말로 이러면 전도는 지속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냐 이 말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건 알아야 돼요. 제가 총신을 다니는데요. 유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총신 다닐 때 신학교 다니실 때 그분 성적은 뭐냐 항상 10불 B 학교수는 그렇게 뭐냐 학업이 뛰어나지는 못하신 분 왜? 일단 출석이 안 돼. 왜 그러냐 이분이 계속 현장 다니신다고 현장 전도하러 다니신다 보니까 현장 전도하니 너무 바쁘고 갈 데가 많고 다니다 보니까 학교 수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수는 뭐 하는 분인지도 잘 몰랐는데 이분은 혼자 계속 현장 전도를 다니신 거예요. 유 목사님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나 공부를 이분이 그렇게 못하신 분은 아닌데 성적은 일단 보면 안 좋게 나와. 그런데 이분이 계속 현장에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 아니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치고 지금 목회가 그렇게 잘 되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면 목회를 잘하냐? 그 말도 아니죠. 그러면 공부를 잘했더니 목회가 안 되더라. 이 말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진짜. 너무 급하고 중요한 걸 먼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 필요한 거지만은 더 급하고 중요한 걸 알다 보니까 좀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칠 수 있죠. 그거 하고 그거 아닌가하고는 다르거든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하는 일을 조금만 제대로 해도 전도 너무너무 사실 쉽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주고 주어진 일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객관성이 없어. 다른 사람이 볼 때 객관성이 없다니까요. 거기다가 뭐냐? 자기 전문성도 없지. 이놈은 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냐? 실력도 갖추고, 여러분이 진짜 뭐냐?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뭐냐? 시간표를 다 가는 이런 제자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맞고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만의 뭔가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전문성.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유일성을 갖고 있으면서 뭐냐 여러분 하고 있는 학업에도요 불미한 뭔가가 여러분이 딱 증거가 와야 돼요. 저 친구 보면은 뭔가 쉽게 말하면 막 그리스도 전도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데 뭔가 여러분 직장에서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 이름을 볼 때 일반적 학생들이 하는 부분의 수준에도 못 미치면은 여러분은 솔직한 말로 그게 지속이 되기 힘들다니까요. 또 너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이 부분을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학문, 여러분하고의 기능 모든 부분에 뭐냐 재창조, 재적용이 나와야 돼.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딱 볼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신혜원 전도사를 딱 봤을 때 일단 생긴 것부터가 조금 객관성이 있잖아요. 일단 뭐 이제 키도 뭐 175 넘지. 일단 얼굴 딱 쳐다보면 아 괜찮네. 특히 젊은은 뭐 쉽게 말하면 헤어파가 돼가지고요. 외국 가보면 여자들이 더 껌뻑죽대 젊은한테. 우리 한국에서보다. 막 중국 가도 그렇고 막 필리핀 가도 막 자 놔두고 가면 안 되나 이럴 정도로 막 내가 딱 보니까 일단 뭐 생긴 것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일단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제가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뭐냐, 네 대학 전도사 해라. 우리 교회 오고 대학 다니고 있을 때부터 내가 전도사로 세운 겁니다. 대학 담당 전도사로. 일단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가슴도 있고 뭐냐, 학업도 되잖아요. 자기가 수석 졸업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일단 대구지만은. 그것도 대구 영남대학이지만은 그것도 영남대학 자기과 수석 같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냐 박사까지 했잖아요. 박사 할 수 있는데 전도운동 때문에 포기한 놈 아닙니까? 교회 일과 제 전도운동 속에 포기하라니까. 아 자기가 박사학위까지 따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의 동기 상처 속에서 나중에 동기를 성취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구나. 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필요 없다 포기한 놈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상하게 띄웁니다만 내가 이거 봤다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금 뭐냐, 객관성이 있어 보이더라고. 그러냐, 전문성이 돼. 그게 자기 떠나는 이제 동기가 충족했잖아요. 충만했잖아요. 앞으로 나름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려면은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 대학원을 철학을 했답니까? 그 다음에 뭐냐, 목회가 부흥이 되면은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또 경영학을 박사과정을 밟았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이제 딱 생각이 나름대로 딱 있잖아요. 저는 그걸 딱 봤어요, 이렇게. 아, 일단 객관성이 있구나. 객관성이 좀 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볼 때 뭐냐, 전문성도 좀 비더라고요. 특히 대학이라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 왜? 대학을 10년 다니시니까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있고 전도에 대한 마음도 있으면서 뭐냐 일단 대학생들이 봤을 때 뭐냐 뭔가 뭐냐 대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뭔가를 줄 수 있는 대학생들이 봤을 때도 안 이상한 이래가지고 내가 저 친구를 대학 담당 전도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하나님 전도문을 계속 열 수 있는 여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대학 지역에 내가 들어가 전도운동을 하면서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라와 로컬. 그러면서 항상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시 말하면 공회, 그리고 뭐냐, 교인과 쉽게 말하면 제자는 달라요. 요거를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보게 만들어야 돼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무리와 제자. 그래서 제가 제자 운동, 제자 훈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목적과 방향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제자 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내용이고 제자 훈련에 대한 중요한 좀 이유라면 이유고 그렇습니다. 또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90%는 이쪽이거든요. 어디든지 90%는 뭐냐 50%는 거의 어렵고 힘들고요 40%는 거의 포기 상태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와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은 90%는 거의 뭐냐 지금 좀 갈등하고 있는 상태 안 되고 있는 상태 뭔가 어렵고 힘든 상태. 이거를 저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 정도입니다. 10% 정도. 그 제가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전 성도의 요나, 이게 내가 개척했을 때 갖고 있었던 마음이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요나시킨다. 그러면서도 뭐냐? 10%.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처럼 좀 이상한 교회도 잘 없습니다. 뭐냐? 주일 일부 메시지를 1시간 반 하고요, 그것도 칠판 써가면서요, 메시지 내용이요, 제자훈련 메시지를 지금까지요, 10년 가까이 계속 뭐냐? 대중을 위한 메시지라보다는 제자훈련 메시지를 10년간 계속해온 교회는요, 드물어요. 그게 왜 그러냐? 전 교인의 요나. 그러면서 내가 또 그 중에서 또 따로 제 개인적으로 뭐냐? 제자. 지금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교회 아닙니까? 하나교회 교역자들이 신혜원 전도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제자훈련에 대한 노하우를 막 묻고 배우고 이랍니다. 그 전도사가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들 제자 훈련하는 모 목사님의 쉽게 말하면 제자입니다. 모든 부교역자 제자 훈련을 그 목사님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그 제자 훈련을 받은 교역자가 그 교회 안에 좀 전도운동을 한다는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초대교회 가서 배워라 했답니다. 그 장로님이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거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장로님이 제하고요 15, 16년 전부터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거 해왔잖아요. 파라와 로컬 전체. 그러면서 뭐냐? 개교회. 그러면서 뭐냐? 그분 가운데 내하고 계속 맞춰왔던 조율해왔던 게 뭔지 압니까? 그분은 객관성을 강조했고 나는 유일성을 강조했어요. 그분이 강조한 것은 뭐냐? 객관성입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뭐냐?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과 객관성을 계속 유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돼. 왜? C,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행정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그분이 맡아서 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뭐냐? 유일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객관성 강조하다가 중요한 유일성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면 행정적인 부분, 일반 불신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객관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하고의 만남이 하나님이 완벽한 시대를 위한 만남이라는 걸 서로가 인정한 거죠. 이게. 전도를 두고. 그 특히 대학생들 지금 제일 알아야 돼요. 그 중독 뭐 문제 연구의 동아리라든가 여러분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이런 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겠어요. 특히 여러분 과에서 여러분 이 부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교수님은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알았나? 너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야 되지만은 뭐냐? 진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 제자. 제자. 그 10% 살리면은 90% 다 따라와요. 10% 살리. 그러면은 90%는 대부분이요. 지금 현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거든. 그 말은 현장에서 실패되지 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현장에서 뭐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라. 현장에서 어려워요. 또 왜 현장에서 어렵고 실패가 되냐 했을 때
영적 문제 가진 자. 영적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실패가 돼요. 이 말은 뭐냐? 교회 오는 사람 90%는 뭐냐? 현장에서 실패하다가 오고 또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냐? 이 90%가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90%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안 나오면은 이건 쉽게 말하면 안 맞는 거예요, 현장하고. 그리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중직자는 됐는데 불신자와 같은 뭐냐, 욕구 상태에 있던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구원은 받았고 교회는 다는데 이 사람 중심이 뭐냐, 육신적이고 이름 내기를 원하고 뭔가 예배보다는 전도 중요한 일보다는 일에 관심이 많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처럼요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 불신자의 욕구 상태와 같은 상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이고요 뭔가 신앙보다는 뭐냐 명예 이름이고요 뭔가 예배보다는 일 중심이요 이런 거에 뭐냐 욕구가 꽉 차 있는요 중직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0%가 거의 교회 안에서요. 교인 갈등 속에서요. 힘을 다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오직이잖아요. 근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오직이라는 부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요 배경을 너무 오랫동안 깔고 왔어요. 근데 메시지는 오직이고 그래 오직인데 오직이 되면 되는데 오직이 안 될 수밖에 없는요 이 배경을요 오랫동안 끌고 왔다니까 오랫동안 끌고 왔어요. 그 이게 쉽게 말하면 거의 90%가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실패하다가 신장에서 얼음 속에서 뭐냐 어느 날 교회를 오기도 복음을 듣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그리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뭐냐? 이 사람 생각과 마음은 뭐냐? 항상 뭐냐? 세상과 거의 비슷하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뭐냐? 갈등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목회자와 갈등, 중직자와 갈등,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이게 안 돼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정말로 현장에서 실패하다가 복음 듣고 온 사람에게 정말로 뭐냐? 영적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 속에서요 불신자의 욕구와 같은 이걸 완전히 뒤집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얻었다면 다 얻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갈등 없죠 정말로 뭐냐 지체 한 몸에 각 지체 원네스 이래가지고 뭐냐 오직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답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 하나님이 지난날 나의 실패, 지난날 나의 고통, 지난날의 나의 무능, 이게 정말로 뭐냐?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아직 문제요.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를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 고통이 없었던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냐. 이 고통이 깊지 않았던들 내가 영적 문제를 알았겠는가. 이 그리스도가 진짜 뭐냐 모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내가 깨닫게 됐는가 그냥 그리스도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러분이 오직이 될 때 여러분 문제가 사실 끝나는 거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 뭐냐?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도지요. 정말로 뭐냐? 성령 충만. 전도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진짜 뭐냐? 전도. 이 약속 붙들고 진짜 뭐냐? 오직. 요거를 여러분 실제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우리 교역자나 중직자나 우리 여러분 사역자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냐? 대부분의 교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 말은 지금도 성도들 대부분이 뭐냐? 교회와 예배는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뭐냐? 어려워요. 그리고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냐? 영적 문제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와요. 영적 문제 가진 자. 어떻게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냐? 계속 뭐냐?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안에서요. 끝없는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고린도 교인이라, 여러분. 내가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다. 분쟁과 시기가 가득하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그 수준이랄까,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아직 그 가운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알고, 그거를 쉽게 말하면 기다리고요. 그렇다는 걸 알고 여러분은 진짜 뭐냐? 그 속에서 시간표를 따라 보자. 이게 먼저 되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이 뭐냐?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녹음하면 열려 나갑니다. 일단 이 눈이 딱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이었습니다. 조장로, 신혜원 여사, 김명진 장로, 쉽게 말하면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 제자 훈련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조금씩이면 당신이 하는 일에, 당신이 하는 이 사역과 현장에 세계적인 전도문이 같이 열릴 거라면서. 확실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전화가 두 군데 와가지고요, 한 전화는 뭐냐, 강호인 목사. 강호인 목사님이 누굽니까? 초창기 멤버가 유 목사님 밑에서 계속 훈련받은 강호인 목사. 요즘요, 저만 만나면 손잡고 막 얼마나 막 친절하게 부탁하시는지 오늘 직접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을 우리 교회 꼭 한번 모시고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하면서 막. 그 이분이 요즘 뭐 상담학인가 뭐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하고 있는 사역 중에 마약 중독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회복돼 가는 분 한 분 간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그 모임에 복음의 능력 이런 거다.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가 발표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 사람 간증을 F용지 4장, 2장으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드리게 됐어요. 또 막 캠프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막 캐나다에 어느 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좀 목사님 교회 미션에서 훈련 좀 받게 해주면 안 되겠냐면서 가만히 있어요. 계속 연락 와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저를 아는 채도 안 했어요. 강호인 목사님이 누굽니까? 초창기 때.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시간 지나면 다 되게 되죠. 시간 지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라는 부분에 진짜 뭐냐? 내용은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뭐냐? 혼자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장로님 한 분이 진행 일하시 있는 거 가지고 제게 전화 왔어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우는 목소리 비슷하게. 목사님, 자기 딸이 술 먹고 지금 아파트 공원에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 감사.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술 먹고 뻗었으니까, 그것도 여자가. 저녁 9시 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가길래 어디 가서 뭐 좀 갖고 오라 심부름 시켰더니 안 오더래요. 그래 기다렸더니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하니까 어디에 지금 벤치에 쉽게 말하면 좀 술 취해가지고 뻗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냐면서. 그래서 내가 일단 뭐냐 그 렘넌트와 관계된 사역자들 내가 저녁에 다 불러모아서 11시 넘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뭔 문제고? 그게 뭔 문제고? 문제 아니다. 왜? 일단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한 더 좋은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라.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앞으로 뭔가 도전해야 될 성령 충만 속에 미래가 안 보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체질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라. 그건 뭐 문제입니까? 중요한 거 이 애가 지금까지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서 정말로 자기 속에 괴롭고 힘든 이야기를 당신한테 한 번도 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아라. 그게 문제라면 문제야. 그렇죠? 그 렘넌트가 뭔 문제입니까? 그 렘넌트가 지금까지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동이 나오기까지 속에 뭔가 자기 속에 갈급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엄마한테도 말하셨고 옆에 사역자로 있는 사람에게 말 못했고 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말하기 전에 말하려 하면은 쉽게 말하면 시달리니까 정신 차리라 똑바로 해라 못 바르게 해라 그러니까 아예 말 안 하는 거요. 모자라는 거 좀 제일 쉽게 말해 실수한 거 좀 안 되는 거 보이면은 지적당하니까 그럴 바에는 말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거기에 쌓였던 게 올 터졌다고 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그랬어요. 어제 새벽에 쟁 이 애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얘기 붙여라. 지금 옆에 있는 어른들은 이미 얘가 마음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개 입장에서 보세요, 여러분. 개 입장에서. 그 렘넌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렘넌트가요. 그 애가 아직까지 제대로 복음이라는 부분이 부딪힐 상황이 아니라, 들었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듣고 끌려가고 있지. 그 좋은 시간표가 온 거라. 문제 아니라, 시간표가 온 거라. 그런데 그랬지. 엄마 보고 내일 아침에 가 술 채거든 술 챈 거 깨거든 가가지고 아이고 야자 속아 나쁘나 뭐가 필요하노 꿀 물태워주고 좀 물고 내가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뭔가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도록 내가 너를 만든 것이 됐으니 미안하다 하고 사죄를 해라. 이 가시나가 어디 술 처먹고 뻗어가지고 이 가시나가 공원에 술 처먹고 뻗어가지고
고등학교 1, 2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까 신학이. 아이고 이까 신학이야, 까 신학이야. 내가 이름 꺼내지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이까 신학이야. 내가 살다가 살다가 별 꼬라지를 다 보내. 무슨. 그래서 제가 어제 딱 그 소식 딱 듣고요. 아, 이거 하나님 시간표. 메시지 해야 될 시간표. 내가 뭔 상황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아고 미션홈,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램더트 미션홈이 시작됐는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건을 딱 터뜨려가도 딱 가는 거예요. 이래 그때 바로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내가 뭐냐 사회계가 전부 다 집합시키는. 근데 분명히 뭐 내 생각에는 뭐 그날 그 내가 메시지 주고 난 뒤에 짧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가 자기들끼리 분명히 뭔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교회 미시놈이고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헌금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시작하는 미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 때문에 중량을 놓칠 수 있다. 여기에 만약에 미션이 있는 애들이 친구를 데려온다든가 이러면은 여기에 어디에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놀고 이런 식으로 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 여기가 어딘데? 맞지요? 맞는 말이거든요. 좋은 말이거든요. 맞고 좋게 생각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전도문을 다 막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상적이고 제대로 요원들이 회복되지는 렘넌트 가운데 제대로 된 렘넌트가 놀라면 집 좀 부사지고 집 좀 더러워지고 이래저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이 와야 돼요. 그거 없이 정상적인 제자가 나옵니까?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상한 놈도 왔다 가고 이런 가정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여러분. 집이 좀 어지러워지고 집이 뭐 좀 부산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가운데 쉽게 말하면 애들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가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하는 거라고요. 집 아끼고 건물 관리하고 이러다가 진짜 중량을 못 봐버리면 여러분 그거 필요 없어져요. 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청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렘너트들 마음이나 복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요 문이 닫히면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 오는 걸 막으면 그보다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담당 어떻게 보면 중직자가 그런 마음을 자기가 이야기를 비추더라고요. 당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너무 쓰라. 좀 모지려고 이상한 놈들이 집 나갔던 놈, 집 나가 돌아다니는 놈이 한 번씩 올 수도 있고 그렇다. 와야지 그게 그러면 뭐. 그러면 렘넌트들이요 복음 제대로 안 부딪히고요 삶이란 부분 눈에 보이는 부분 껍데기만요 이런 규모 갖춰 나가는 거 그거 틀린 거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른 겁니까? 틀린 겁니다. 한번 까디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시롬도요. 지금까지 오기까지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딱 된 놈, 문제 없을 수 있는 사람, 막 처음부터 예를 들면 막 똑바로 막 그랬다면요. 지금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 지금 렘너트 대부분이 뭐냐 들어가는 아는데 아직까지 뭐냐 이게 처음이 안 된 거예요. 처음이 이게 처음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오늘도 내가 렘너트 한 명하고요 같이 운동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락방 멤버 렘너트랑 근데 이 새끼가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불신자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뭐 불신자하고 교제할 수 있죠 뭐. 그 내가 할 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아직까지 우리 렘너트들이 전혀 뭐냐 그리스도 다시 말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뭔가가 있던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없다. 들어가는 알고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불신자를 안 차려고 복음 지나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 이야기했더니 울면서 책 사가 들고 뛰어나가 보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내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서 일단 그 애 앞에서 막 그리스도 막 복음 확실히 말한 게 다행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너트의 미시놈도요, 여러분 지금 시작을 한 단계인데, 여러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삶, 규모, 여러분 그거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지금 애들요, 영적 상태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걸 쪽바르게 할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른들이나 지금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 분위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와가 앉아 있는 거지, 그 애들이 전혀 쉽게 말하면 체험이 안 됐다니까요. 전혀 쉽게 말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까디비지고 그게 바뀌는 데는요, 이래저래 문제가 막 터집니다. 그거를 지금 당연한 걸 알아라니까. 아, 그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애가 진짜 뭐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냐? 지금까지 다르게 각인된 것들이 이제는 뭐냐? 바뀌는,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 누리는, 생각과 마음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 그 다음에 뭐냐? 성령 충만. 자기 한계, 자기 모자람을 뛰어넘는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오는 거지. 봐야 돼, 여기. 실제로 체험돼야 돼. 지금 솔직한 말로 뭐냐? 다 알거든요. 대부분이 아니야. 근데 어제 렘너트 둘이 안 차나 그랬다니까. 너 솔직한 말로 교회 오기 싫지? 이라니까. 교회 와가 앉아가 예배 드리고 하는 건데 전혀 도움 안 되지? 이라니까. 예, 이라더라고. 그럴 겁니다, 뭐.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들은 이미 어떤 축복이 있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너 교회에서 솔직한 말로 교사나 전도사 중에 너희들의 뭔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부분을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있나? 이러니까 없으면 되라대. 그 교회 와가지고 솔직한 말로 교회 와서도 누구하고 자기 속에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없어, 지금. 이야기하려니까 쉽게 말하면 들키고, 들키면 뭘 할까 싶고, 야단부터 치고, 야단 당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안 하는 거지. 딱 포장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앉아, 듣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미션홈은 뭐냐? 렘너트의 미션홈에서는 뭐냐? 학교에서, 가정에서. 뭔가 여러분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만큼이라도 뭔가를 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렘너트 미시놈이 있는 너 여러분들부터 다 바꿔야겠어요.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이 말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여러분 미션하면서요, 렘넌트 가운데 제대로 바뀌는 애가 한 명만 넘으면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이요, 뭔가 프로그램을 델델델 뽑는다고 되는 겁니다. 어떻게 렘넌트에게 그 부분도 필요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거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고요, 교회에서 누구도요, 내게 막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젠지.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속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원을 줄치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그라미 줄. 그게 나쁘다, 좋다, 틀리다 전에 제하고는 일단 안 맞고, 그게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맞겠지만 저는 일단 안 맞고요. 그게 틀리다 나쁘기 전에 그게요 필요하겠지만 제게는 아직까지는 안 맞아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게는 안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 안 해요. 나는 내 렘넌트들에게 줄 거고 동그라미 줄 거고 동그라미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말도 잔소리도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요 마음에요.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어차피 아닌 놈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아닌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랬잖아요. 왜? 원수는 칼 돌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래 여러분이요 딱 실주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 껍데기를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뭐냐? 여러분 내면을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렘넌트들 가운데요 되는 사람은 거의 소수입니다. 일단 렘넌트 힘을 주지만은요 정말로 뭐냐?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유 목사님은요 렘넌트들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 힘을 주지만은요. 안 되고 있다는 걸 유 목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렘넌트이기 때문에 돼. 그러지만은 유 목사님은요 렘넌트들이 90% 이상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유 목사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요 봐라 렘넌트 그래도 렘 그 말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힘은 주지만은 안 되고 있다는 걸 유 목사님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 하시겠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애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개인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요래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화 되지면 사실 제자화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세계화 되시는 거죠. 이렇게.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결국은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파송이고요. 캠프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뭐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난 뒤에 진짜 뭐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래 딱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되지면 그 다음에는 만남이 와요. 특별한 만남이 와요. 특별한 모임이 생겨요. 그러면 분명히 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사람 답 다 나오게 됐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부흥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미 역사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가 뭐냐? 제자운동, 제자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자훈련. 지금부터라도 뭐냐? 진짜 뭐냐? 제자를 찾아서 제자훈련을 제대로 해서 한 명 한 명을 집어내야 됩니다. 부서별로, 기관별로 제자를요, 진짜 찾아서 제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일이 안 일어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한계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진짜 뭐냐? 제자 훈련, 제자라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진짜 뭐냐? 중고, 특히 우리 렘넌트 미션홈 결론적으로요. 저는 저희 교회 제자 훈련을 거의 뭐냐? 미션홈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남자 그 렘넌트 미션홈에 아직까지 제가 시키면 사람을 안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 강준도사가 와가 목사님 제가 언제쯤 중고 미션홈에 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기다리라 했어요. 그 말은 진짜 뭐냐? 강경호 전도사가 렘넌트를 바라보고 렘넌트들이 강경호를 바라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진짜 뭐냐? 강경호사를 만났을 때 또 강경호사가 렘넌트를 보면서 진짜 이들에게 뭔가 통할 수 있는 뭔가가 와야 돼. 중고등부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부흥시키려면요, 애들하고 친하게 애들하고요 대화만 돼도 사실 교회 부흥돼요. 중고등부 부흥은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홈이라는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은요 매일 모입니다. 제가 지금 미션홈 전략은 이겁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님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60을 곱하기 3, 쉽게 말하면 3년 이상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말은 뭐냐? 매일 만났어요. 매일.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인물들이 매일 모인다니까. 매일. 매일 모여가 밤마다 쉽게 말하면요, 뭔 체험을 하는 일을 매일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솔직한 말로 교인들이 매일 모이라? 예를 들면 산업인들을 매일 모은다? 매일 모이라?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그 말은 매일 모여야 된다라는 말보다도요, 진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를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뭐냐? 불러가지고 함께 동거했어요. 동거. 이게 우리 교회의 전략입니다. 미션홈. 함께.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우리 렘넌트 미션홈을 제대로 시작하도록 미션홈 딱 시작하자마자 사건을 딱 터뜨리는데 이게 뭐냐? 전부 다 뭐냐? 문이라. 길이라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렘넌트 미션홈을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렘넌트를 보고 렘넌트들을 바르게 살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그게 뭐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라니까. 나는 문제를 안 봤어. 응답으로 봤어. 매일. 여러분, 매일 같이 있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있는다고 하니까, 매일 같이 있으면은요, 보여요. 보인다니까. 이게 보여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지금 현장에서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렘넌트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이 친구들의 진짜 깊이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 이 친구들이 지금요 교회는 다니고 훈련을 받고 있고 미션을 있으면서도 이 애들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요 불신자들의 욕구 상태를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속에 끊임없는 뭔가에 대한 갈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직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미션홈 함께 매일.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알게 되잖아요. 같이 매일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매일 보는 사람하고 다르거든. 네 갈등 많지? 지금 네 고민하고 있는 거 있지? 지금 뭐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뭐냐? 지금 오직이란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 일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네 나이대에, 네 시기에 고민할 수 있는 부분 그대로 있어요. 왜? 말씀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저 애의 가문, 저 애의 개인의 영적 문제, 저 영적 문제 속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와줄 수 있는 갈등 고민 더더욱 하고 있다니까. 그걸 몰라요, 여러분 보면은. 그러면 저 친구한테 뭐가 필요하겠다? 답 안 나옵니까? 그래서 미션홈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막 미션홈 들어가려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갈등 생기지. 옆에서 막 오지, 가지 말라고. 갈 필요 없다, 계속 뭐. 그게 마귀 소리인데. 제가 미션홈을 10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그 1년, 2년, 3년 살아보고 미션홈이 어떻다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10년 살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은 미션홈을 통해서 진짜 제자 하나 찾아내고 제자를 제대로 여러분이 훈련시키고 난 뒤에 미션홈 이야기를 하라니까. 그전에 저는 미션홈 모르는 겁니다. 다락방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미션홈 안 했어요, 아직. 처음에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제가 좀 별나잖아요. 전도운동도 막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서 전도사들이 막 오네. 소문 듣고. 그 전도사 한 명이 내보고 그런 말 하니. 전도사님 보니까 뭐 있다는 거요. 그 전도사님 자료 좀 돌라는 거요. 근데 자료 없어요. 이라니까. 그거 말고 좀 돌라는 거요. 없어요. 이라니까. 억수로 쉽게 말하면요.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수요 예배 때 제가요. 총신 올라가면서 평신도 조인주 집사를요. 조인주 성도를요. 수요 예배 세우고 내가 가버렸거든. 지 있는데 전도사 있는데 평신도 샤프 거기를 삐지가 갚으대. 그 전도사도 지가요 지금요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다가 내가 교회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직접 그 교회 전도사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싫다고 관놓는 건 나는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자기 수준, 자기 입장, 자기 동기 딱 가지고요. 진짜 제자 훈련 이거는요. 소림사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소림사 가면 소림사에서 무엇을 금방 가르쳐주는 줄 압니까? 3년간은요 밥 하는 거 시킵니다. 여러분 빨래하고 물도 오고요. 진짜 뭐냐 이 사람이 무술이라는 걸 배워도 될 만한 그릇인가 안 그릇인가를 보는 게 쉽게 말해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동안에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무술을 비우면 악당될 놈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뭐냐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일단 응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요, 여러분 이 응답받기 전에 아직까지는 뭔가 한 가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런 제자를요, 여러분 못 찾아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제자 안 나왔다. 미션홈 한 거 아니고 다락방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미신홈이라는 걸 한번 해보라니까. 당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하게 안 되지요. 말이 이상한데 당연하게 되어져야 되는 건데 당연하게 안 되는 건 뭡니까? 미신홈이 제대로 되지려면은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 속에서 팀사역이 제대로 벌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제자다, 영혼이다 싶은 사람이요, 여러분 구분이 되지고 만나져야 미신홈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 없이 그냥 미신홈 허가증 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미신홈 훈련 받은 사람 33명. 미신홈 허가자 33명이라니까. 솔직한 말로요, 제대로 미신홈 30군데에서는요, 벌어져야 돼, 지금요. 그런데 지금 훈련 받은 거하고 현장하고는 안 맞거든. 그 갭이 커요. 그 갭을 지금 뭐냐, 우리 교회 미신홈을 지금요, 5군데 만들어 놓고 그 갭을 메꾸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서론을 하나님 어디든지 깔아와서 우리 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론이요. 앞으로가 이제 뭐냐,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본론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신 가가도 이야기했다니까, 5년 안에 우리 교회 삼천 제자 일어난다.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랬지, 조금. 조금 늦어지면 10년. 중요한 건 뭐냐, 대기 되세요. 그 삼천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제가 깔고 있거든. 매일.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미신홈은 매일입니다. 매일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됩니다, 이게 제자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세상 속으로 제대로 이제 뭐냐, 이거 노는 겁니다. 파송.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석식이 오늘 밥 먹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준우 목사님 너무 돌리는 거 아닙니까? 라더라. 세탁 업비하러 몇 달간 학원 보내더니 이제는 또 뭐냐, 전 목사님이 거제도 또 보냈고. 그 목사님 준우를 너무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시한테 그랬지. 석시가 돌리는 거 아니다. 일단 제가 몇 달 보낼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한 사람에 대한 미래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두고요,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준우의 장점도 알고 정말 단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보다는 장점을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진짜 내가 이한테 맡기고 시킬 일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학은, 세탁소 학은, 그 다음에 지금 거제도 내려가는 것은 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내는 겁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뭐냐, 여러분이 산업인이든 기능인이든 누구든 간에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매일 그 속에서 진짜 뭐냐, 제자 훈련. 이 말은요,
시간표. 그 다음에요, 딱 보입니다. 파송. 이 사람이 가야 될 진짜 뭐냐, 현장. 정확하게 파송됩니다. 그러면 가면 역사를 나요. 여기 안 되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결론적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 남전도에 회장,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교회는. 자, 전도총회, 총회장은 투표가 돌아가면서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도라는 법을 이해했던 사람이 하다, 그 다음에 전도 이해 안 된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왔다 또 완전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그런 식으로는 공회 중심으로는 절대로 뭐냐,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총신, 총신 지금 16대 총학이거든요. 총신 생긴 지가 16년 지나서 지금. 총신 한 해 한 해마다 뭐냐, 회장이 바뀌어요, 총학. 마인드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뭐냐, 총신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마인드 쪽하고 있던 놈이 회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 전혀 총신에 대한 정체성과 전도 마인드 없는 놈이 쉽게 말하면 회장 돼버려. 그러면 그만 마인드 따로 또 학교 가버려. 그래가지고는 전도운동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제자라야 돼요. 정말 알아듣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 지금부터요,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뭐냐, 재정 장로 한 번도 바꾼 적 없습니다. 안 바꿨잖아요. 예를 들면은 교회 뭐 이런저런 일 많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뭐냐, 진짜 뭐냐, 계속 뭐냐, 제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뭐 쉽게 뭐 흐름이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이런 좋은 겁니다. 이걸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운동을. 안 그러면 이래저래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 바뀌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동문회 회장을 하면서도, 총동문회 회장을 하면서도 솔직한 말로 뭐냐, 이미 부회장을요, 이 전도원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딱 뽑아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동문회 회장을 하다가도 그만뒀을 때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을 밑에 지금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일을. 그래서 여러분, 교단 교권이라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 진짜 여러분 이 부분이 통하고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시놈, 예수님은 미시놈 진리를 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시놈에서 매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뭐냐,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얘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정확한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중고 미시놈을 통해 가지고요, 앞으로요, 대학 현장에 중고 미시놈, 렘너트 미시놈을 통해 가지고 훈련받으면서 뭐냐, 이 애를 앞으로 집어내, 대학까지도 이미 결정해가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중고 미시놈, 렘너트 미시놈에서 앞으로 이제 이 A의 전문성과 이해가 가야 될 대학을 미리요, 하나님의 기도 없이 인도해가지고요, 딱 받아 집어넣어버려. 바로 들어가자마자 전두하고 연결되어 같이 가버려. 그래, 안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제자훈련이 미시놈입니다. 그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전부 다 미시놈을 다 거쳤지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지금 다시 제가 재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신혜원이 장가 가면은 어차피 장가 가면 지금 나가야 되겠죠. 미시놈 나가야 되겠죠. 그러고 솔직한 말로 뭐냐, 솔직한 말로요, 아따, 막 장가를 빨리 가야 미시놈을 탈출하겠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놈이거나 앞으로 저주받은 인간에 분명합니다. 그 구원 못 받았거나 앞으로 분명히 저주받습니다.
말이 너무 독한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영적 상태거든요. 아, 이 미션업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장가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뭐냐, 그거는 벌써요, 과거 어제, 과거 오늘 미래를 다 놓친 놈의 말입니다. 그거는 과거, 미래, 오늘을 다 놓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거는 개인의 영적 문제와 가문의 영적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미래에 옵니다. 그걸 되라는 말이고, 그걸 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장가를 가서 미션을 벗어나야 되겠다. 미션음을 안 나가고 미션음을 벗어나는 길은 장가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올지는 철저히 해결해라. 어느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문의 저주가 여러분이 그대로 닥친다.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안 닥치면 여러분 후대기까지 찾아간다. 내가 왜 이 말 하냐? 내가 그런 분위기를 알거든요. 저끼리 모이면, 전도사끼리 모이면 하는 이야기를. 뭐 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한 놈, 했다고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는 놈부터 다시 부르려고요. 제가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재교육시켜가지고 내가 보내려고. 이번에 태어난 애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내가 들고 있으려고. 그때쯤 되면 내가 이제 한갑잔치 하겠죠. 저는 제 인생 앞으로 목회, 전도운동 목적 딱 정해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냐, 미션홈으로 생을 건다. 미션홈 전략이라는 걸로 내 인생, 내 교회, 앞으로 미래 사역에 대한 모든 다 물려서 다닌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교회 현장마다 중요한 미션홈을 쫙 갈 겁니다. 그래서 3330.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다. 미션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너 집이 미션홈이 돼야 돼. 그 미션홈 될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 이혼하겠잖아. 그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뭐냐, 미션홈 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고. 미션홈 마음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아,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미션홈을 통한 교회 제자 훈련,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